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폴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폴로 한 개쯤은 다 있으시죠? 우리 대학교 때 폴로, 빈폴, 헤지스 뭐 이런 거 다 입었잖아요. 그 중에서 나는 원래 폴로가 제일 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폴로가 왠지 제일 오리지널 같고 제일 찐 같잖아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원래 폴로를 되게 좋아했는데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 있거든요. 다들 해화 학원은 하나씩 다 다니셨을 거예요. 영어 해화 학원 다녔잖아, 그죠? How are you feeling today?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, 보통. 그럼 I'm fine. 뭐 이렇게 하면 지난 주말에 뭐 했냐, 뭐야.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. 거기 뭘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아무튼 해화 학원에 가면 첫 번째 단계가 영어 이름을 짓는 거예요. 어. I am 배사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영어 이름이 로렌이었어요. 오. 예쁘지 않아? 그 로렌이 뭐냐? 랄프 로렌. 그 정도로 내가 폴로를 좋아했다.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해화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제 셔츠예요. 제가 이거를 새로 하나 샀어요. 화이트 셔츠가 있음에도 내가 왜 폴로 셔츠를 또 굳이 왜 샀냐. 화이트 셔츠도 그게 10개면 10개 다 달라. 김치가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고 우리 엄마가 담근 이번에 김장 김치여도 오늘 먹는 게 다르고 내일 먹는 게 다른데 화이트 셔츠는 또 오죽하겠어요. 얇기, 구김, 딱시향, 단추, 그 단추의 간격 다 자기마다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이거 폴로는 또 달라. 이게 면이잖아요. 약간 그 옥스퍼드의 그런 느낌? 딱 떨어지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내가 화이트 셔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폴로 셔츠가 없다는 게 말이 돼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장만을 했어요. 근데 189,000원. 그리고 입 밖에 또 나왔을 뻔했어. 어우 되게 비싸. 폴로가 한 129,000원에서 멈춰 있었나 봐. 뭐 그때 새우깡도 100원 했겠지. 그치? 이거를 사이즈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짜? 이게 S인데도 무슨 S냐가 있어. 전 남성에서 샀거든요. 저는 여성보다는 남성 폴로를 좋아하는데 여성은 아무래도 허리 라인이 잡히고 좀 핏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좀 여유있게 입고 싶어서 남성 사이즈를 주로 입고 클래식 핏 S를 샀습니다. 그랬더니 저는 여유있고 이거를 사실 사면서 미디움도 입어봤거든요. 미디움은 너무 여유있더라고. 자 이렇게 요 정도. 근데 어차피 이거를 뭐 내가 입을 게 아니고 한번 슉 걷어요. 카라도 두 개 정도 풀고 플레어 스케트랑 지금 좀 클래식한 멋으로 입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한 벌로 입었습니다. 진주 목걸이도 슬쩍 보이도록 해주었습니다. 폴로 많이 주는 셔츠의 느낌이 있어서 요거를 하나 저는 구입을 했고 되게 또 한 20년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요 남색의 폴로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요런 아저씨 있지? 요런 베이지색 요런 화이트 셔츠에는 요런 아저씨보다는 요 남색 네이비가 그냥 단정해 보여. 화이트의 네이비. 세일 안 하고 정가로 그냥 아울렛 안 가고 다 샀어요. 아울렛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? 아울렛에 있겠나? 없었으면 좋겠다. 막 이래. 저는 지금 요렇게 트위드 반바지 요런 느낌을 입었고 2월달 월간배사를 요걸 입고 찍었는데 2월 월간배사 아이템 말씀은 안 하시고 폴로체크 예쁘다, 봄이 왔다, 눈에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봄이 왔구나, 우리 폴로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뭐 이런 여러가지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. 또 핑크 체크인데 이거는 진짜 오래됐어요. 이게 15년은 됐어. 나이송이랑 데이트할 때도 이걸 입었거든. 아직까지 멀쩡해. 남성 라인의 커스텀 S인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쪼그라들었 나 내가 또 이 생각을 했어. 원래 이렇게 딱 안 맞았거든. 살이 쪘나? 옷이 쫄아들었나? 그래서 이런 고방 체크 제가 되게 좋아요. 이게 이제 나이송 체크인데 하늘색 고방 체크로 된 게 이게 있어. 그리고 이게 파랑색이 또 있어.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. 되게 눈썰 밑다요. 이게 또 랄프 로렌 이게 또 있어.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클래식하게 진짜 이렇게 좋고 남녀노소 괜찮지 않나. 폴로 가서 셔츠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그냥 화이트 셔츠 깨끗한 거 아까 내가 처음에 입었던 거. 그리고 두 번째 이거. 세 번째 데님. 이게 지금 나이송 데님이고 요게 제거 데님이에요. 저는 베이지에 그런 긴 슬랙스 이렇게 입었거든요. 별밭에서 지금 이번 봄 신상 바지죠. 그래서 요 바지랑 제가 매치를 해봤는데 그냥 베이지 컬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요거랑도 예뻐. 그러네. 톤을 맞춰가지고 네이비 요런 반바지 있잖아요. 요거랑 입어도 되고 베이지 계열랑 예뻐도 예쁘고 화이트 바지랑 예뻐도 예뻐요. 그냥 화이트는 심플하니까 우리 나이송도 여기에 베이지 데님 되게 잘 입어요. 베이지나 카키 바지 요런 거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사놓으면 진짜 오래 입고 이것도 사실 한 10년 넘었어요.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요거랑도 같이 입어볼까요? 이거는 지금 나이송 거거든요. 클래식 미듐이에요. 클래식 핏 S를 입었잖아요. 제 거라고 이걸 잡고 이거는 클래식 핏 미듐이에요. 제가 지금 입었을 때 요 정도 느낌이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입었던 요거는 랄프 로렌 스포츠 4 사이즈예요. 요거는 제가 미국에서 샀어요. 내가 영어를 얼마나 뭐 잘하겠어요. 해화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뭐 똑같이 그래서 말 걸까 봐 그냥 알아서 사가지고 빨리 돈 내고 나왔던
보호 셔츠입니다. 근데 요게 컬러가 약간 연한데 사실 연한 것보다는 좀 진한 게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데님 셔츠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세 가지 추천을 드린 거예요. 아울렛 가시면은 이런 거는 계속 있으니까 아울렛이 그래도 한 20, 30% 싸잖아요. 그러니까 아울렛을 공략해서 이렇게 사서 입으면은 되게 유행 많다고 진짜 잘 입을 수 있지 뭐. 그러고 나서 요거 셔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입었잖아요. 그죠? 여름에. 클래식 핏 미듐. 이것도 리넨 셔츠인데 진짜 예뻐. 여름에 되게 시원해 보였어. 이거 진짜 그 우리 얘기했어. 우리 가족 다 있다고. 이거. 클래식 핏 M인데도 요거랑 또 데님 셔츠랑 느낌이 또 다른 거야. 이게 입어볼게요. 어때? 아, 청이 약간 바뀌네. 바이커 팬츠에 진주랑 이렇게 입고 저는 밑에 오트리 운동화를 신을 거거든요. 이렇게 저렇게 되게 재미있게 옷을 잘 입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어서 이제 럭비티. 작년에 이거 럭비티 사가지고 되게 잘 입었잖아요. 근데 이건 또 S다. 약간 크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, 직원분이. 그래서 제가 이걸 입었을 때도 여유있고 나이송 입었을 때도 원래 그냥 M을 S 사이즈로 입으면 잘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구나. 제가 진짜 자주 잘 입었던 폴로 이거 베스트. 가을쯤 되면 이거 되게 잘 입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트렌치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게 우리 엄마가 부산 신세계 센텀에서 사줬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길이가 약간 어중간해. 지금 유행에 비해서 조금 짧고 약간 튼튼한 느낌은 있는데 그때는 되게 이게 오버핏이었다. 입었을 때 되게 여유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면 되게 스탠다드해 느낌이. 이거는 내가 598,000원 주고 샀던 거예요. 백화점 매장에서 샀고 X20을 샀네. 아 그렇게 자주 입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오래도록 입었을 때 흠이 없어. 곰팡이 쓸고 막 존먹었다고 하죠.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입었던 코트여가지고 랄프 로렌 하면 나한테 그래도 있는 제일 고가의 아우터라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자 요즘 지금 폴로가 진짜 유행 있긴 하지 않아요? 지금 이게 막 유행이라고 해도 내년에 못 입을 폴로가 아니지 않아요? 10년 뒤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20년 뒤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폴로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제 봄 됐으니까 괜찮은 거 하나 사고 싶다 그랬을 때 너무 트렌드한 거보다는 사실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요 정도 사면 좋지 않을까. 남편분이랑 사이즈 잘 상의해가지고 서로 같이 입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제가 대로렌으로 만나보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 제일 오리지널 느낌? 오, 그럼 빔포로 까는 거네. 안 되겠네. 20살 때 엄마가 나한테 폴로... 아, 그건 빔포리였네. 자, 아무튼... 긴 슬랙스랑도 이렇게... 이거 로엘 거죠? 아니요, 별밭이야. 아, 다시 할게. 이거 별밭 거죠? 안녕.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좀 크게 얘기할까? 안녕! 안녕! 베로렌이었어요.